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돌아서면 밥 돌아서면 밥 일명 돌밥이라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며 부엌을 책임지는 사람에게 떠맡겨진 과제이기도 하고 또 짐이기도 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은 또 뭘 먹지에 대한 고민을 제가 함께 해드리기 위해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부대찌개부터 한번 가볼게요.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까 황부자 부대찌개 김영순 사장님 지금 연결해 보겠습니다. 저 여기 라디오 워싱턴의 김재영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네, 안녕하세요. 오늘 컨셉은요. 오늘은 네. 뭐 먹지라는 컨셉으로 저희가 사장님과 인터뷰를 하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네, 사실 저희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집에 있으면서 주부들 고민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네. 오늘은 도대체 뭐해 먹을까, 반찬을 뭐해 먹을까 이런 걸로 고민 네. 너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제일 궁금한 점이 있는데 황부자 사장님께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영순이에요. 아, 김영순 사장님이시구나. 저는 네네. 황부자라고 하셔서 저는 사장님 성함이 황부자이신 줄 알았거든요. 네, 제 성함 황씨예요. 아, 남편이 이제 김씨니까 네. 미국 김영순이로 된 거죠. 아, 그러시구나. 그럼 황부자가 맞구나. 네. 네네네. 네.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가게 오픈하신 거예요? 이쪽 지역에서는요? 2007년도 3월 13일 날 오픈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한 13년 되신 거네요? 14년 들어갔죠? 14년 들어가는 거구나. 아, 굉장히 오래 하셔서. 아, 저희 사실 네. 저도 이사 온 지가, 2012년 정도에 왔는데 이사 오자마자 네. 사람들이 이제 부대찌개 먹고 싶다고 하니까 딱 추천해 준 곳이 황부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거기 가면 진짜 맛있는 부대찌개랑 뭐 그 네. 수육 같은 거 먹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네, 추천해서 네, 네. 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자주 갔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저희 아이들 데리고 가면은 막 애들 예쁘다고 해주시고 그러셨어요, 사장님이. 그러셨어요? 네네. 제가 의정부 본토 사람인데 의정부에서 한 83년도서부터 고깃집하고 이 부대찌개가 부대찌개 그러면 의정부잖아요. 네. 시작한 것이 그렇게 돼갖고 이제 삼겹살이 83년도서부터 아마 그 고깃집에서 삼겹살이 시작됐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식당을 했는데 의정부에서 그래 했는데 이제 부대찌개를 이제 겸한 거죠. 네. 부대찌개는 의정부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소득공에서. 그래갖고 이제 그 군부대에서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그 이제 그거 가지고 하다가 이제 개발시킨 거죠. 부대찌개를 새롭게. 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제가 이제 한국에서만 한 식당을 20몇 년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2001년도에 미국을 이제 와가지고 2007년도에 이제 이 식당을 황부자를 시작하게 된 거죠. 네, 네. 저희도 그 거기 가서 먹고 왔는데 제가 먹고 맛있어가지고 집에 와서 제가 좀 따라해봤어요. 따라해봤더니 네. 저희 아이가 네. 아, 그 맛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뭘 넣는지 엄마가 뭐를 빠뜨린 것 같다 그러면서 그 맛이 아니라고 그러길래 제가 아 그냥 조용히 하고 먹으라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자꾸 네. 비교를 하길래. 네. 여기 오시는 분들이 많이 아시지만은 제가 잡을 수 있는 거는 저는 그 육수 내는 거를 여기 거를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1년에 한 번씩 꼭 나가가지고 한국에서 그 생산되는 그 멸치, 멸치죠, 멸치. 항상 뭐 멸치라는데 멸치, 뭐 다시마, 뭐 이런 거를 제가 황태머리, 뭐 이런 거를 꼭 한국에서 가지고 와요. 여기 건 한 번도 써보질 않아서 여지껏 단골로 오시는 분들이, 이거를 알아요. 제가 어떻게 육수를 내서 노랗게 육수를 내가지고 미혼을 안 쓰고 그 육수로 인하여서 그 김치 좀 물김치도 이런 거 담고 그 또 뭐 모든 음식을 그 육수로 하는 거를 손님들이 여기 계속 오시는 분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또 실질적으로 또 이렇게 오래되고 가까운 분들은
들어와서 이걸 보라 그러고 저 제가 육수 끓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요. 아, 네. 상상이 되거든요. 그때 먹었던 맛이 생각이 되면서요. 아니 사실 네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전화를 드리면서 사장님한테 네. 좀 비법 좀 전수받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는데 저희가 비법을 네. 전수받을 수 없는 건가요, 정녕? 저희는 집에서 이렇게 이제 그 맛을 낼 수가 없는 거를 생각하니까 좌절스러운데요. 네. 하여튼 뭐 자부는 할 수 없지만은 그냥 손님들 건강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그냥 뭐 집에서 먹는 밥 같이 열무김치도 그냥 고추장 좀 넣어서 참기름 좀 틀어트려서 그릇에다가 돌돌돌돌 이제 비벼가지고 한 숟가락씩 먹어보라고 이렇게 주고 그러면은 아주 너무너무 좋아들 하시고 우리 집 호칭이 사장님이 되는 호칭이 별로 없어요. 어 그러면 다들 뭐라고 부르세요? 손님들이 오시는 분들이 전부 누님 아니면은 언니. 아 네. 꼬마들은 이모. 네. 이런 정말 그 한국의 그 사람들의 그 정겨운 그 호칭들 그렇게 부른다 보니까 그분들한테는 제가 그렇게 소홀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정말 이게 가족구나, 내 새끼구나, 네네. 형제구나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좀 신경 쓰고 배려를 하면은 너무너무들 좋아하세요. 그리고 뭐 이제 제가 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집이 이제 간장게장이 소문이 엄청 나 있어요. 네, 저 저번에 한번 서비스를 한번 주셨어요. 조금 먹어보라고. 그랬어요. 네. 처음에는 오시는 분들 테이블마다 맛 좀 보라고 이제 그러면서 하나씩 다 돌렸는데 지금은 완전히 맛 좀 보라가 아니라 완전히 대세가 돼버렸어요. 아니 사장님 저희가 오늘 특별하게 사장님한테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거가 있거든요. 네, 네. 아, 이 네.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남편도 네. 삼시세끼 집에서 네. 밥을 먹으니까 저희가 오늘은 뭐 먹지? 너무너무 네. 힘들거든요. 그래서 주부들이 네. 고민이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그 맛을 비록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지만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대찌개 만드는 방법 정말 비법? 저희가 비법은 따라할 수 없지만 비슷하게라도 할 수 있는 혹시 방법들과 저 이렇게 요리 좀 하나 좀 저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저기 뭐 부대찌개 그 레시피를 좀 가르쳐 드릴까요? 그러면 네 사장님이 이제 사장님만의 방법을 좀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남편에게 특별하게 뭐 아 좀 자랑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대찌개도 김치라는 게 숙성이 돼서 부대찌개를 해야지 네. 이걸 바로 김치를 해갖고 날김치를 가지고 부대찌개를 하면 그 맛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배추를 이제 갖다가 이제 사다가 이제 김치를 담가서 바로 실온으로 들어가가지고서는 냉장고에서 익혀주지요, 그거를. 그럼 이제 그것도 이제 삼겹살에 나가는 김치도 또 포기 김치도 그런 식으로 나가 그러는데 그렇게 숙성이 돼야만이 이 부대찌개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진한 맛이 나와요. 그게. 아, 진짜 중요한 게 또 이제 김치의 숙성이 그렇죠. 따랐군요. 그렇죠. 딴 거는 별게 없어요. 네. 김치라는 것은 숙성이 돼서 좀 이렇게 새콤한 맛이 이렇게 코에 찔릴 정도로 그렇게 맛이 나오면은 네. 이분도 이제 이렇게 드실 때 그 김치가 약간의 신맛이야 이제 이런 맛이 나올 때 찌개가 들어가야 돼요. 아. 날김치로 하면은 절대적으로 부대찌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네, 맛이 없어요. 맛이 네. 깊은 맛이 나올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그 김치를 숙성을 시켜서 뭐 미국에 제가 이제 한국에서 저기 뭐 부대찌개 그러면은 이제 이 스팸하고 소세지를 갖다가 그 옛날에는 그게 흔하지가 수입 상품이 수입 코너가 저기 안 돼가지고 물건 장사하는 아줌마들이 돗다리로 갖고 와서 맞아요 기억나는 것 같아요 기본 부대에서 나오는 거를 낙가마라 그래가지고 갖고 와서 저희들한테 네. 넘겨요 그거를 네네. 그럼 그거를 쓸어서야 해야만이 부대찌개 그 맛이 나오는 거야 그 부대찌개가 원래 미군 부대에서 나온 거니까 네. 재료가 재료가 그런데 이제 그게 떨어져서 한국에 있는 뭐 진주편이 뭐니 이런 걸로 스팸을 쓰게 되면 절대 그 맛이 안 나와요. 아, 또 그렇군요. 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찌개 먹고까지 거 소세지 스팸 뭐 집어넣고.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집에서 해보면 그 맛이 안 나니까 딱.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땐 그렇게 하면 뭐 찌개지 뭐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해외 잡서 보시고는 어머 그 맛이 한부자에서 먹던 그 맛이 아니야. 그거를 얘기를 하시는 거는 바로 그 원인이에요. 네. 한국에서 생산되는 스팸 같은 거 이런 거는 정말 밀가루 냄새가 나서 부대찌개에 그 맛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울고 나오는 맛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꼭 이제 한국에서도 그런 부대에서 나오는 재료를 써서 그거를 이제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구입하기가 쉬우니까는 그걸 송송송 쓸어가지고 이제 냄비에다 넣고 김치를 넣고, 우선 김치를 깔고, 네. 스팸하고 소시지를 넣고, 거기다가 이제 양념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저희는 야채를 갖다 올 때 이제 호박도 넣고, 네. 여기. 버섯도 넣고. 네. 어떤 버섯이 들어가나요? 우리 버섯은 이제 송이버섯을 넣어요. 네. 송이버섯이 제일 씹히는 그 식감이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약간의 질깃질깃하면서 그 맛, 같이, 뭐, 이렇게 소시지랑 같이 씹어 먹는 그 맛이, 네. 그게 신야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다 이제, 우리가 또 한국 사람들이나 떡국에 그 떡을 다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떡을 좀, 떡점을 좀 넣어주고, 네. 또 이제 두부를 좀 썰어서 또 집어넣어주고, 네. 또 소스라는 게 또 그래요. 그 이제 제가 그 고추장하고 고춧가루 하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 끓는 육수물을 식혀가지고 그걸로 숙성을 시켜요. 아, 그것도 또 따로 숙성을 시키는 거예요? 따로 숙성을 시켜요. 네. 고춧가루하고 고추장을 넣고 뭐 이제 스팸 냄새니 뭐니 이런 거가 날까봐 거기다 소주를 넣어요. 네. 정말 쉬운 게 아니죠. 네. 아니, 소주는 얼만큼 넣어야 돼요? 소주는 그냥 간장 그 초롱으로 하나 할 때, 네. 소주 두 병 정도 넣어요, 거기다가. 그러면은 이 소주 냄새가 없어지죠. 이렇게, 네. 이제 다 막 튀지요. 고추장하고, 네. 고춧가루를 막 그 소주를 넣고서 막 재워서 놓으면은 소주가 다 그 고추장 냄새, 고춧가루의 그 날 냄새 이런 게 다 없어지게끔 그걸 숙성이 되고. 그러면 그 숙성된 걸로 부대찌개 양념을 하고 얼마 있어요. 동안 좀 숙성하면 돼요? 한 일주일 정도 우리가 그게 바로 하면은 이 소주 냄새도 나겠죠. 네. 또 그런 것도 바로 된 거 넣으면은 또 찌개 드시면 술도 챌 수도 있고. 네. 이석이전데요. 그러니까 그게 한 일주일 정도 되면은 이 맛이 지금 처음에 이렇게 저기 믹스를 해놨을 때 하고. 일주일 돼갖고 믹스한 거를 맛에 넣으면 맛이 달라질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우리가 떠다가 냉장고에 놓다 부대찌개 들어오면은 한국작시 국자로 집어넣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그 콩 종류를 좀 넣으니까는 콩도 좀 넣고. 네. 뭐 어떤 콩을 넣어요? 그 저기 뭐야 그 캔이 있거든요. 아, 네. 치킨 그 있는 그 저희는 그걸 넣고 있어요. 네네. 그 이제 그걸 좀 넣고, 그거는 이제 만 숟갈로 한 숟갈 정도 좀 많이 넣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네. 거기서 또 단맛이 나와요. 그래서 너무 찌개가 달아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한 숟갈 집어넣고 이제 이러고 파만 이제 마늘 넣고, 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끓여놓은 육수를 갖다 붓죠. 네네. 아, 한 가지 빠진 게 당면. 당면이에요. 네. 당면 넣고 이제 또 파를 올려놓고 길쭉길쭉하게 썰어놓은 파를 올려놓고 불에다가 올려놓으면은 뭐 우리는 영업용이니까 불이 빨리 끓잖아요. 네. 그렇게 뭐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뭐 그거 끓는 거 봐서 끓을 때 이렇게 끓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색깔이 달라져요. 네. 이렇게 탁한 색깔로 변해요. 처음에는 말 그 육수를 보면 맑은데 이렇게 이제 지켜보고 있으면은 막 보글보글 올라올 때 이렇게 보면은 국물이 탁해지는 거를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불로 이제 옮겨가죠. 네. 손님상으로. 그럼 손님들이 이제 그런데 거기다가 뭐 라면도 하나 또 첨부할 수가 있고요. 네네. 이게 바로 부대찌개가 탄생하는 거예요. 저 사장님 저는 그냥 네. 포기하고 그냥 주문해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맛있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보기에는 참 쉬워 보여서 네. 아 사람들이 이까지 거 뭐 집에서 소시지하고 김치하고 스팸만 집어넣으면 두부만 집어넣으면 부대찌개구나 이런 생각에서들 집에서 끓여 드시겠죠. 근데 그게 이제 그 맛이 황부자에서 드셨던 그 맛이 아니니까 이게 뭐가 안 들어간 거지. 아 그러게요. 그냥 김치찌개만 되더라고요. 집에서 했는데. 그래서도 이제 황부자를 많이 찾고 또 이게 식사 때 되면은 황부자에서 투고들을 많이 해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하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 한국에서 드셨던 분들이 또 바로 이거야. 그리고 이제 이거를 또 많이 찾아주시고 또 이제 그 닭도리탕이 아주 지금 대세가 됐어요. 저희 집이. 네. 닭도리탕이 아주 닭볶음탕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그게 아주 그냥
저희 집에서 투고가 참 많이 나가고 있어요. 어, 그거는 또 닭볶음탕에 또 비법이 있나요? 비법은 사장님만의? 바로 다 똑같죠. 비법도 닭도리탕도 이제 다 저희가 이제 박스로 들어오면 다 손을 다 놨다가 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양념을 또 하는 거죠. 그것도 양념을 이제 고춧가루니 뭐 또 외간장. 그냥 외간장이 우리가 먹는 일반 간장인가요? 그렇죠. 네네. 그거죠. 조선간장은 네, 안 돼요. 반대가 조선간장. 네. 네네. 그래서 조선간장이라고 옛날에는 외간장이라고 그러고 그랬어요. 네. 저희는 손님들이 입에 그 십수년 동안 드셨던 그 입맛들이 있어서 제가 재료도 못 바꿔요. 아, 또 그러시구나. 바뀌면 또 다 아시죠. 알아요. 근데 아. 알아요. 아, 지금 사장님이 아까 이제 저희 제일 유명한 부대찌개, 간장게장, 닭볶음탕 또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네. 그 네. 이외에 또 사장님이 추천해 주고 싶은 반찬이나 이런 건 없으세요? 반찬은 이제 저희가 이제 거의 이제 겉절이에다가 이제 그 풋배추 열무 갖고 물김치를 담아서 많이 나가요. 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의 볼에 하나씩 나서 이렇게 각자들 드리면은 아주 물김치를 그렇게 또 좋아들 하시고. 네. 이제 뭐 감자조림이라든가 오뎅볶음, 콩나물, 뭐 이제 호박, 가지 이런 거를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볶아서 반찬을 내놓죠. 근데 제가 이렇게 호박 그 저기 호박이나 가지나 이런 거를 갖다 손님들이 드셔보고 너무너무 맛있다 그래서 가르쳐 드리면은 그것도 집에서 제대로 안 돼가지고 왜 집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 콩장 뭐 이런 거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안 돼요. 근데 왜냐하면은 그거는 이제 정말 이런 레시피가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는 저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레시피를 많이 보지만은 내가 하는 그 간장게장이라든가 꽃게 무침이라든가 볶음이라든가 이런 거를 똑같이 그 요리사들이 그 레시피 내놓는 거는 저하고는 너무 아니 안 맞아요. 친정 엄마가 아주 요리사일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우리 엄마도 이제 그 서울에 이제 그 효자동에 그 대단한 따님이셨는데 네. 그 할머니가 임금님 수라상을 하셨던 분이래요. 아 정말 그러면 이게 3대째 내려오는 정말 비법의 네. 손을 가지신 분들이시군요. 크게 저는 아무것도 게임이 안 되는데 그 거기서 그 임금님 상에 그 저기 뭐야 송편도 대추할 만하게 빚으시고 네. 막 그런 그거를 친정엄마가 막내딸인데 많이 그거를 배우셨더라고요. 아, 또 막내따님한테 네 막내딸인데도 엄마가 제 사남매 막내딸인데 제 손재주가 있으셨던 분이신가 봐요. 네, 그런데 또 엄마가 19살에 또 아버지한테 또 종갓집 종부로 시집을 오신 거예요. 팔남매 아이고 19살에 시집 오셔가지고 그리고 시집 오셔가지고서는 그걸 외할머니한테 이제 이것저것 어깨너머로도 많이 보셨겠지만 전술 좀 많이 받으셔갖고 오늘 저희 이렇게 그냥 정말 황부자 그냥 부대찌개에서 부대찌개 얘기만 듣고 우리가 이제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네. 오래된 얘기 또 자세한 얘기들 가정 얘기까지 해주시니까 저희가 저 믿고 갈 수 있는 식당이라는 생각이 더 들었어요. 너무 정겹고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다들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 네. 해야죠. 그리고 또 극복해 나가야죠. 이제. 네. 아 지금 황부자에서는 지금 투고랑 딜리버리도 네네. 다 해주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맞습니까? 네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전화하고 저희가 픽업 가도 되고 저희 주소를 그렇죠. 알려드리면 이제 딜리버리도 해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아 네. 저희가 그래서 이런 그 라디오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인지 타이센스 아니면은 저 리치 어디 버스쳤지? 저는 네. 저 지역도로 잘 모르는데 네. 그런 데서 비엔나 이런 데서까지 오다가 들어와요. 오, 그러면 다 딜리버리 가시나요? 갖다 주지요. 아이고 너무 먼 거 아니에요 거기는요? 저는 먼데도 네. 이제 뭐 또 우버도 오시는 분도 있고 네, 네. 뭐 여기서 또 이제 저희 집에 또 이제 뭐 아들 뭐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다 마비가 되다 보니까 앞들도 네. 다 스타빌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그냥 뭐 사위도 와서 가져가고 뭐, 뭐 아들도 가고 딸도 가고 이제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데는 다 보내드리죠. 아, 네. 사장님 네, 그러면은 그러게요. 저 마지막으로 네, 한마디 좀 해주시고 네, 네. 인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정말 그냥 뜻하지 않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시간을 갖게 됐는데 정말로 참 너무너무 힘든 시즌 것 같아요. 여러분도 힘내시고 이제 어제 하나 끝나겠죠. 네. 그런 연구도 잃지 마시고 힘내시고 건강들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장님도 화이팅 하시고요. 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라디오 워싱턴의 오늘은 뭐 먹지 특집으로 황 부자 사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후회 없이만 산다면 그것이 슈퍼스타 괜찮아.